이게 다냐고요? 엄청난 녀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창고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시작한 지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를 가져 나왔고요. 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역시나 많이 정리를 하기는 했어요. 한 3, 4개 정도는 창고를 예전에 쓰던 창고에서 이전하면서 정리를 한 상태이고, 지금 이 매트들은 몇 개는 제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매트고, 몇 개는 역시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매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매트들도 있구나, 이거는 나에게 맞겠다, 이거는 좀 별로다 라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를 패킹되어 있는 상태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우선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매트들이고요. 참 많네요. 이렇게가 백패킹용, 이거는 백패킹과 오토캠핑 겸용, 그리고 저거는 오직 오토캠핑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용 매트들 중에 한 두세 개 있었던 거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왜냐면 백패킹 매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정리를 했고요, 처분을 했고요. 그럼 이 매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소감과 장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 매트는 클라이밋 TATIC-V라는 모델로, 어떻게 보면 백패킹 하시는 분들께 국민 백패킹 매트가 아닐까 싶어요. 좀 모양이 일반적인 매트와는 다르게 좀 특이한 모양이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TATIC-V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편리한 편이고, 쿠션감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매트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을까? 왜냐면 제가 좀 잠자리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약간 괜찮으려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3년 가까이 잘 사용을 했던 매트입니다. 누워보면 이쪽이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도, 지금 여기 돌바닥이잖아요. 근데 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옆으로 누워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좋아요. 편해요. 근데 쿠션감이 이 매트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백패킹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매트는 진짜 오래 사용을 하면서 사용했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텐트와 마찰이 되는 그런 소리 거의 안 나고요,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바람을 빼서 패킹을 할 때 좀 힘들어요. 네. 몇 년 동안 이 매트를 사용을 하면서 대충대충 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을 한 적은 없고요, 항상 바람을 뺀 다음에 다시 펴서 신경 써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패킹을 해야지 만족할 만큼 패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구형인데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개, 밸브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바람을 빼고 넣는데 좀 더 수월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도 궁금해요. 네, 어떨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 매트는 바람이 벌써 빠졌어요. 그리고 이 매트를 오래 사용을 하면서 여기 어디 하나 구멍이 났었어요. 여기 구멍. 구멍 나서 그 패치로 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매트에 바람이 빠질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매트를 욕조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욕조에다가 넣은 다음에, 물론 욕조에다가는 물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눌러보면
구멍이 난 부분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패치를 잘 붙여주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이 클라이빙 매트를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뭐 어디 건지 비전? 네, 비전 매트입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공구하시는 사장님께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갖고는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얘는 뭔가 진짜 가벼운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냥 물놀이 고무 튜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게도 무겁고 재질 자체도 이 친구는 약간 촉감이 좋은 그런 재질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진짜 고무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닥도 뭐 비슷한 재질로 돼 있고 모양도 아주 비슷합니다. 뭐 거의 똑같죠. 제대로 카피했어. 똑같아. 하지만 원단이나 이 안에 구조가 좀 저렴한 재질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우선 좋은 게 가격이 싸요. 얘도 가격대가 괜찮은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근데 무게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백패킹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여분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백패킹을 하고 싶은데 매트가 없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쿠션감도 쿠션감은 좀 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사실은 이 매트는 두 번인가 밖에 사용을 안 해봤어요. 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클라이밍 매트는 누웠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쭉 들어가면서 내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누웠을 때 이 감싸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 가운데 부분이 올라오는 느낌? 그 느낌이라서 편안한 느낌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 구멍이 났는지 좀 아까 바람을 다시 넣었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아, 너는 떠나보내줄 때가 됐구나. 뭐 아무튼 그런 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 제가 아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했던 매트인데요. 니모 텐서 알파인이라는 매트입니다. 무게도 엄청 가볍고요. 이 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링크에서 제 리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니모 매트는 진짜 대만족 완전 강추. 사실 좀 입문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우선 무게도 되게 가볍고요. 패킹된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매트는 사계절을 아주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매트라서 저는 완전 만족스럽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매트입니다. 쿠션감도 아주 좋고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매트 안에 은박 재질의 그런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민감하신 분들은 호불호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그런 매트입니다. 쿠션감도 아주 높아요. 이 옆에 클라이밍 매트에 비해서 두께도 두꺼운 편이고 쿠션감도 아주 푹신한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꿀렁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만족하는 그런 매트입니다. 완전 대만족.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클라이밍 매트에 비해서 밸브도 넓고요. 바람 넣는 방식 자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서 바람을 빼서 수납을 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그냥 딱 한 번에 대충대충 해도 한 번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만족해요. 아주 오래오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래 함께 하자 친구야. 그리고 이 친구 이 매트는 2인용 매트죠. 네, 2인용 매트가 붙어있는 2인용 매트고요. 네이처헤이크 제품이고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랑 처음 백패킹을 갈 때 그때 준비를 했던 매트입니다. 한 3일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꼈던 소감은 붙어있어서 좀 더 친밀하게 텐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매트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챙겨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뭐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현명한 방법은 매트를 두 개를 챙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트에 바람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누워보면 어우 아파. 이게 그렇게 혼자 누우면 약간 뒤척일 때 이 바닥이 좀 느껴져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얇은 편이거든요. 이 머리 쪽은 베개로 있어서 이렇게 되게 두꺼운데 옆으로 누우면
약간 베기는 느낌? 근데 둘이 누우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2인용이라서 그런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다른 2인용 매트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쿠션감이 좀 아쉬운 편이고요. 바닥도 다른 매트들을 보시면 바닥은 다른 재질로 돼 있죠. 근데 이 매트는 윗면과 밑면이 똑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이 매트를 3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람이 좀 마지막에 잘 안 빠집니다. 이거를 바람을 다 빼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람이 진짜 안 빠져요.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펌프를 이용해서 그 바람을 마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둘이 친밀한, 아무래도 이렇게 매트 두 개를 따로 쓰면 이 가운데 공간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친구들은 자축 매트들입니다. 자축 매트. 얘는 진짜 오래 했어요. 얘는 거의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격도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저렴하게 샀거든요. 4만 원인가? 콜맨의 자축 매트인데 그냥 매트 느낌 나는 그 정도? 쿠션감이 에어 매트들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자축 매트라는 특징 때문에 이 안에 패드들이 들어있어서 여기 누우면 그렇게 뭐 베기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옆에 매트와 비교했을 때 뭐 높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 매트는 스키장에서 시즌방에서 뭐 잊어버리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구멍나면 버리지 라는 용도로 막 사용했는데 8년 동안 아직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버텨준 그런 친구입니다. 바닥은 역시 이렇게 마찰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두면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충 매트, 그런 매트인데 이 매트는 그냥 바람, 입으로 바람 넣어서 몇 번 안 불어도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는 서머레스트 40주년 기념 매트죠. 현재는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매트인데 저도 이거 예전에 직구로 물건 풀렸다고 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축 매트들 중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오랜 시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매트고요. 원래 저 니모 매트가 있기 전에는 이 매트를 동계용 매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주 두툼하고요. 이 매트는 진짜 베스트셀러, 괜찮은 매트인 것 같아요. 색깔도 뭐 노란색이라서 좀 벌레가 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했고 단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던 그런 매트입니다. 네, 누워보면 그치 이거지. 아, 뭔가 제일 편해요. 솔직히 이거야. 아무리 에어 매트들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이 자축 매트의 그런 편안함은 못 따라오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패드들로 인해서 그 자축 매트만의 그런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트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바닥은 아주 딱 붙을 만한 그런 마찰력이 있는 재질이 되어 있고요. 이 매트의 단점이 뭐냐면 수납할 때 많이 힘듭니다. 뭐 좀 요령이 생기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 매트를 사용하고 한 1년? 2년 정도에는 이게 수납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요령이 생기면 한 번에 수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트들 다 깔아놨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날벌레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이게 노란색이라서 벌레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매트랑 니모 매트는 제가 캠핑을 하는 이상 그리고 얘가 진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지 않는 이상 쭉 사용을 할 그럴 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트. 아, 얘도 한 1년에 한 번 진짜 쓸까 말까 한 그런 매트예요. 노매드라는 브랜드의 7.5짜리 매트고요. 정말 부피도 크고 정말 큽니다. 네, 2인용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누워보면 얘기가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지금 머리인데 어우야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얘는 진짜 편해요. 지금 심지어 여기 바람을 완벽하게 다 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밑에 바닥, 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요. 사실 얘보다 작은 사이즈 1인용인데 두께도 얇고 좀 작은 사이즈 매트 하나와 정말 얇은 백패킹에도 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똑같은 브랜드의 매트가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처분을 했지만 얘는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오토캠핑 갔을 때도 이거를 제가 꾸역꾸역 갖고 갔는데 여자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절대 계속 갖고 있으라고, 절대 처분하지 말라고. 그만큼 편안한 매트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부피와 무게입니다. 부피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조금 더 줄일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부피가 엄청난 매트이고, 그리고 여기 밸브가 이쪽이랑 이쪽 두 개 있거든요. 바람 넣는 것도 힘듭니다. 물론 완전 자축 매트이기 때문에 밸브를 열고 그냥 던져두면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가서 뭐 마무리 정도만 해주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커 보여도 제가 이거를 주로 폴러 투맨 텐트 사용할 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사이즈가 딱 맞아요. 폴러 투맨에 완벽히 맞춤처럼 딱 맞는 매트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처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바닥도 마찰력이 있고 심지어 여기 도도도도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재질로 아주 잘 돼 있고요. 든든합니다. 두툼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 매트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근데 이 빨간색 얘는 바람이 계속 빠지네요. 얘는 뭐 수리를 하든가 버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많은 매트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매트를 딱 필요한 것만 남겨둔다면 니모 매트, 그리고 이 노란색 매트,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매트는 정말 고민을 해서 그 세 개 정도? 그 정도는 남겨둘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백패킹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 모든 캠핑에 있어서 이 매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텐트도 중요하고 침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 매트이기 때문에 백패킹, 캠핑을 하시는데 적절한 매트를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은 매트들을 사용을 해보고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매트들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대가 나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매트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렴한 매트들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저렴하고 싸면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S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매트가 괜히 좋다고 하는 평을 얻은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니모 매트뿐만 아니라 서머레스트 매트, 그리고 이 클라이밍 매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빨간색 싼 이런 매트는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람에 술술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AS 받을 때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생각하시는 예산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겠지만 매트와 침낭 뭐 다 떠나서 매트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처음이요. 대박. 처음으로 한 번에 딱 맞게 수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